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 스튜디오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1인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바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서라는 게 나와요. 입력을 다 하시고 큰 이상이 없으시면 보통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설치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 초보자 통합 설치용 이거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명세서 서식 작성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웹 작성 제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표권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는데 이 중에 상표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출원 절차 서류 이걸 클릭하시고 이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상표 등록 출원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 입력 방법 고시된 명칭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등록 대상에 자동으로 리스트들이 좀 나와서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고시되지 않은 명칭 입력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특정 고시된 명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시 명칭만 입력이라는 걸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대상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등록 대상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품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에듀이너스라는 교육 컨설팅 관련 회사를 상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요. 41류 교육업 훈련 제공업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 키프리스라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권 관련해서 큰 회사들 그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거든요. 과연 어떤 상품류의 번호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휴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상표 설명 지정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상품 분류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상품에 관련해서 상품류를 미리 좀 참고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사군 코드가 또 나와요. 41 아래 하위 류들이 나오는데 상표권과 관련된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이 상품류에서 좀 갈려요. 상품류 한 개류당 총 20개까지가 최소 비용이 들어가요. 최소 비용이 56,000원이거든요. 20개 이상부터는 하나당 2,000원씩 추가되는 것 같아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유사군 코드가 있으면 꼭 그거를 반드시 넣으셔야겠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정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이거는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적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 주장도 마찬가지로 특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상표 유형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상표로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보시면 56,000 상품류에서 들어갔고 총 56,000원에 플러스 2,000원, 58,000원이 됐죠. 이렇게 해서 상표 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표가 특정 로고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로고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문자를 입력하여서 견본 이미지로 변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고 직접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에듀이너스라고 하고 변환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에듀이너스라는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쭉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상표 작성 완료 및 서명 온라인 제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비용 납부하라고 나올 거예요. 입금을 하시게 되면 수납까지 돼서 상표권 등록 출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했더니 보통은 10개월 정도? 사실 꽤 걸리죠, 시간이. 아, 나는 좀 급한데 내 거를 좀 우선적으로 신청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또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우선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권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절반 이하로 더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신 비용이 더 듭니다. 비용이 16만 5천원 정도 들었어요. 우선권 신청하는 영상도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이렇게 해서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